눈은 우리의 몸의 감각기관 중에서도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보 통로로 평소에 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지속적인 전자기기의 사용과 환경적인 문제로 중년은 물론 젊은 층까지 다양한 눈 질환으로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 눈에 무슨 이물감 낀 것처럼 이렇게 간질간질하면서 까끄럽고 저쪽에서 사람이 오면 좀 뿌하게 이렇게 잘 안 보이고 갑자기 너무 침침하고 날파리가 비문증이라고 너무 많이 날아다녔어요. 눈은 신체에서 노화가 빨리 시작되는 기관으로 특히 시력 발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망막의 경우 40대 이상에서 관련 질환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될수록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망막에 문제가 생기면 시야가 흐려지고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시력 손상의 위험도 커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실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망막 질환의 모든 것을 노광명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질환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망막 질환은 결국에는 환자분들의 전신 질환이랑 가장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당뇨라든지 고혈압, 연령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등에 의한 합병돼서 망막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당뇨로 인해서 합병되는 망막 질환의 경우에는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고혈압에 의해서 망막혈관의 폐쇄가 일어나서 발생하는 질환은 망막혈관 폐쇄 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반 변성이라는 대표적인 또 망막 질환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또한 고콜레스테롤이나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서 합병돼서도 황반 변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망막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망막이라는 시각에 가장 중심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분에 손상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력 저하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돼서 추가적으로 시야 장애라든지 또는 물체의 휘어져 보이는 변시증이라든지 등의 증상까지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첫 번째 증상은 시력 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선 약물 치료, 또 레이저 치료, 수술적 치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라 함은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내과와 협진을 통해서 기존의 당뇨 치료라든지 고혈압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안과적 영역에서 봤을 때는 약물 치료라 함은 이제 안구 내에 그 약물을 주사함으로써 치료를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한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망막 손상된 망막 또는 혈관이 없는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는 그런 부분을 레이저로 치료함으로써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수술적 치료 방법 이 같은 경우에는 안구내 출혈이 발생을 했다든지 급하게 이제 치료를 해야 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흐린 듯한 월요일의 이른 아침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로 병원을 찾았던 양정화 씨는 심장질환 진단을 받고 많이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눈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내과 질환이 치료되어야 눈도 좋아질 수 있어 내과 협진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편에서 보이는 글씨가 이렇게 퍼져 보였어요. 이렇게 모래알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간질간질하면서 까끄럽고 막 그런 증상이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제가 2014년도에 라섹 수술을 했었는데 이렇게 그때는 이제 노안이 온다고 양쪽을 짝짝이로 이렇게 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잘 보였죠. 너무너무 잘 보이던 와중에 7, 8개월 지나고 갑자기 이렇게 반대편 글씨가 퍼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라섹 수술을 한 무슨 부작용이 생겼나? 이러고 이제 안과를 가봤거든요. 근데 오른쪽 눈이 망막 혈관 폐쇄증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안에서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눈에 이렇게 주사를 이렇게 맞아야 된다고 하셔서 한 세 번 정도 맞고 약도 한 2년 정도 복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안 돼가지고 레이저 시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계속 갔었죠. 이상이 없다고 하셨고 그러다가 왼쪽 눈이 똑같은
상황이 온 거예요. 주변의 지인이 아 여기 가보라고 이 병원이 좀 잘 본다고 하더라 이래가지고 한번 와봤죠.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 그 진단을 받은 거예요. 좀 너무 황당했고 내과적 치료가 우선이 돼야지만 눈이 낫는다고 하시면서 주사는 더 이상 안 맞아도 된다고 그때 약을 두 달분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진료를 받기 전 검사를 먼저 진행합니다. 오늘 정화 씨는 자동 골절 검사와 안압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받는데요.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지만 시력이 나아지지 않았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항상 이 시간이 되면 정화 씨의 마음은 두근거립니다. 양정화 씨 같은 경우에는 시력 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한쪽 눈이 즉 좌안이 안 보인다고 하시면서 내원을 하시게 되었고 평소보다 많이 침침해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원에 내원하여서 검사한 결과 망막혈관 폐쇄로 진단이 되었고 특히 혈관 중에서도 이제 정맥 폐쇄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추후 내과에서 받음으로써 이제 지금 현재는 고혈압 약을 함께 복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망막혈관이 폐쇄된 합병으로 인해서 망막시신경이 다 부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안군에 약물을 주입하는 그러한 시술을 통해서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였습니다. 망막이라는 것도 신경의 일종으로서 결국엔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시 기능을 원활히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되겠는데 동맥으로 혈류가 들어오면 정맥으로 빠져나가야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정맥이 폐쇄가 됨으로써 결국에는 시신경이 붙는 그러한 합병을 말하는데 결국에는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일종의 이러한 어떤 눈뿐만 아니라 심장 그리고 뇌도 이러한 현상들이 동시에 또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주의 깊게 또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출혈 좀 있으시고 눈 한번 깜빡하시고 일단 뭐 양정아 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망막신경에 고혈압 합병증이 발생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망막혈관 폐쇄라고 하고 지난번에 이제 초기 진단했을 때 망막신경 황반 부종이 이렇게 발생이 되셨었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많이 호전이 되셔서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지난달보다도 좀 더 나아졌나요? 예, 근데 지난 2월 달에 오셨을 때 네. 지금 비해서 비슷하지만 앞으로 약간 치료는 좀 더 필요하세요. 물론 지금 근본적으로 일단 혈압약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좀 되시면은 어떤 주사 횟수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조절되지 않을까 조금 예상이 됩니다. 예, 망막 폐쇄 질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고혈압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어떤 기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 되겠습니다. 치료 방법은 일단 원인이 되는 질환을 치료하는 게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우선 내과 협진을 통해서 고혈압 조절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 외에 2차적으로 합병이 된 안과 중의 문제는 따로 이제 안군의 주입술 등을 통한 약물 치료가 있겠습니다. 결국 예방이라 하면 원인이 발생하기 이전에 앞서서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과 동일한데 결국 우리가 흔히 아는 고혈압 예방하고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전 고혈압 단계라든지 신호가 있는지 미리 체크해보는 것도 좋겠고요. 그 외에 가족력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내과 진료를 통해서 고혈압을 빨리 진단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눈 상태는 완전히 뭐 노안이 이제 있다 보니까 앞에 건 잘 안 보이는 건 맞고 글씨 보이는 거는 예전보다는 좀 낫죠. 빨리 낫는 게 제일 중요하고 좀 이제 눈이 좀 걱정이 많이 되니까 더 좋은 치료법이 나오고 이러면 좋겠어요. 눈에 주사 맞는 거 엄청 무서워요. 오늘 백내장 수술을 하는 김정희 씨가 이른 아침부터 교회를 찾았습니다. 눈을 감고 열심히 기도하는 정혜 씨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오랫동안 앓았던 당뇨로 인해 망막혈관이 손상돼 눈 질환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때는 제가 한 3-4년 정도 저쪽에서 사람이 오면 좀 뿌하게 이렇게 잘 안 보이고
텔레비 이렇게 본다든가 이 글을 보면은 전부 다 희미하게 지인들 중에 수술을 하시고 폰 글자가 이제 좀 줄어들고 교회 와서 이렇게 보면은 돋보기 끼던 돋보기를 벗고 잘 보고 계시는 것을 보고 수술을 파문점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은 정희 씨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한데요. 하지만 오늘 수술로 이제는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란 희망으로 애써 마음을 달래봅니다. 수술을 하기 전 다양한 검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산동질을 눈에 점안한 후 동공을 넓혀 안구 내부의 모든 구조물과 이상을 검사하게 됩니다. 안저 검사는 여러 가지 안질환을 진단하거나 질환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검사 후 백내장 상태와 눈 뒤쪽의 망막이나 신경의 이상을 살펴본 후 수술 계획을 세워 수술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당뇨가 지금 한 11년 이상 되셨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당화혈색소 수치가 중요하거든요. 네. 피검사를 아마 3개월마다 보통은 이제 네. 그 네. 조절 받으시는 내과에서 하시게 될 건데 하게 되면 결과 한 번씩 알려주시면 되시고 오늘 소견상으로는 이제 초기로 잘 유지되고 계시고 실제로 황반 부종 소견도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백내장이 있으셔서 양쪽 이제 오늘 하시게 될 건데 현재 망막 상태가 안정적이시기 때문에 오늘 수술 받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백내장 상태 먼저 평가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 귀 본다고 생각하시고 제 귀 쪽으로 보시면 되세요. 예, 쭉 정면 보시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시기 때문에 뭐 백내장은 지금 단계로 따지면 한 4단계 정도 지금 되어 보이거든요. 예, 보시면 이제 1단계가 제일 좋은 거고 6단계가 제일 나쁜 건데 본인은 한 4단계쯤 되세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은 보통 저희는 이제 한 3단계에서 4단계 사이부터 이제 좀 권장해 드리는데 본인은 뭐 충분히 지금은 받으셔도 뭐 개선점이 있을 법한 그런 상태시기 때문에 수술 받으시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전혀 걱정 말고 일단은 뭐 오늘은 눈 저한테 맡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김정혜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 시력 저하로 내원을 하시게 되었는데 본인이 한 약 11년 정도의 당뇨병을 앓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원에서 이제 또 정밀 망막 촬영이랑 해서 검사한 결과 당뇨 망막병증에 합병증이 함께 있었고 그 외에도 시력 저하의 주 원인으로 되는 백내장이 함께 합병되어 있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이야말로 가장 흔한 안과 질환 중에 하나인데 말 그대로 당뇨에 2차적으로 합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병이 되겠습니다. 당뇨라는 것은 미세혈관의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몸에 있는 모든 조직이나 장기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망막신경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추후에 2차적으로 콩팥이라든지 등의 장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의 경우에는 결국 원인이 되는 당뇨병을 내과 협진을 통해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잘 조절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겠고요. 그 외에 망막 쪽에 이제 올 수 있는 2차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는데 그 치료 방법으로서는 안구내 주입술 뿐만 아니라 레이저 치료 등과 같이 이러한 치료법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내장 또한 당뇨의 합병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백내장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어서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수술적 치료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전 혈압을 재고 있는 정혜 씨. 수술을 통해 질환이 개선될 수 있다는 말에 얼굴이 한결 편안해져 보입니다. 수술이 다가오면서 눈 마취도 진행되는데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수술 후 달라질 모습을 기대하며 힘을 내어봅니다. 김정혜 씨의 경우에는 수술은 백내장 수술 예정입니다.
당뇨로 인해서 당뇨 망막병증이 합병은 되어 있으나 현재 조절이 잘 되고 계시고 당뇨 합병으로 인해서 또 백내장도 지금 현재 양쪽에 모두 양안 모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백내장 수술부터 먼저 진행할 예정으로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드디어 수술이 시작되는데요.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작은 절개로 백내장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되는데 수술 시간도 10분 이내로 길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은 난시 교정과 백내장 수술이 함께 진행되는데요. 수술 후 사물이 겹쳐 보이는 현상이 많이 개선된다고 하니 달라질 정혜 씨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수술은 이제 저희가 목표를 했던 대로 난시축 교정과 함께 인공수정체 삽입이 잘 이루어졌고요. 기존의 백내장은 잘 제거되었습니다. 일단 수술 후 관리가 사실 수술 자체보다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1에서 2주가량은 특히 감염이라든지 어떤 염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주의가 좀 요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교육을 1에서 2주간은 세수랑 머리 감기 등은 좀 피하시라고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점안약, 점안은 아주 철저하게 좀 하도록 따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 기존의 백내장은 완벽히 다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백내장이 재발할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제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해서 추후 당뇨 조절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당뇨 조절이 안 됐을 경우에 망막 쪽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은 있지만 백내장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수술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는 새로 태어났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동안에 눈이 그리 잘 안 보여가지고 뭐 성경책 찬송가 이제 앞으로 열심히 또 듣고 보고 이제 밝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밖에 바라면 사물이 휘어 보이고 시력이 저하된 증상으로 백내장과 망막 점막증 진단을 받았던 이명숙 씨는 작년에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오늘 외래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불편했던 생활이 수술로 인해 너무나 달라져 요즘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하네요. 갑자기 너무 침침하고 날파리가 비문증이라고 너무 많이 날아다녔어요. 망막이 안 좋다는 건 한 7, 8년쯤 됐거든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또 이렇게 수술할까 말까 무서워서 안 했는데 이 병원에 오니까 믿음이 생기고 선생님도 믿음이 생기고 이래서 수술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진료를 하기 전 다양한 검사를 합니다. 높은 해상도의 단층 영상 촬영인 망막 단층 촬영과 시력 검사, 광각 망막 촬영이 진행되는데요. 수술 후 명숙 씨의 상태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21년도에 오셨을 때 그리고 막이 많이 끼어 있었잖아요. 네. 왼쪽은 그 당시에 딱 똑같은 당시 보신 막이 요 정도 있으셨어요. 아, 왼쪽도요? 예, 왼쪽도 있으셨어요. 네, 이게 21년도 겁니다. 아. 막은 사실은 양쪽에 다 있으셨는데 네. 왼쪽은 제 판단에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셔서 왼쪽은 막을 따로 제거는 안 하셨고 네. 오른쪽은 이렇게 보시면 막이 많이 심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막이 약간은 아직까지 존재는 있으시고 근데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네. 게 좋고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 막은 다 제거되셨어요. 네. 날파리 벌도 없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많이 불편하시면 기건 어디까지나 이제 본인이 불편하시다고 하면은 저희가 수술을 조금 권해드리고 만약에 지내시는데 그렇게 안 불편하시면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도 되는 상태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혹시 예. 이게 수술을 했는데도 재발할 수 있어요? 재발할 수 있지만 거의 좀 드뭅니다. 아, 예. 예. 본인은 일단 오른쪽은 제거하고 재발은 안 하셨어요. 오른쪽은 좋아요. 근데 왼쪽이 예.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건조증 같은 거는 예. 망막 수술 그 지금 망막이 예. 끼잖아요. 예. 더 심해지나요? 건조증의 경우에는 수술 직후가 제일 심하세요. 보통은. 예. 근데 수술 직후에 심하다가 추후 시간이 지나면 건조증은 조금씩 완화되세요. 네. 물론 이제 그때까지는 계속 인공눈물이랑 해서 좀 관리는 하셔야 되겠지만 네. 수술 직후가 제일 심할 겁니다. 네. 보통. 예.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이명숙님 경우에는 내원 당시에 시력 저하뿐만 아니라 사물이 뒤틀려 보인다는 증상을 호소를 하셨습니다. 즉 길을 가는데 길이 반듯하게 보이지가 않고 선이 굴곡져 보인다라는 점이 본인이 호소한 주 증상이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진단이 우리 안과에서 검사한 결과 진단이 망막 점막증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망막 점막증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연령이 증가하면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도 안구의 염증을 한번 알았던 적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잘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상으로는 시력 저하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의 휘임 증상과 같은 그러한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망막신경 앞에 한꺼풀 막이 이렇게 발생을 함으로써 어떤 망막신경 자체의 상 뒤틀림 왜곡 현상을 유도하는 그러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그냥 치료 없이도 경과 관찰을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막을 제거함으로써 환자분이 호소하는 그러한 증상을 해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명수 환자분의 경우에는 수술 전의 모습의 망막은 망막신경 앞쪽으로 아주 얇은 막이 한꺼풀이 이렇게 덮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특히나 비정상적으로 망막 중심 오목이 사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술 후 막을 제거함을 통해서 망막 중심 오목이 다시금 형성이 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이렇게 망막신경 앞에 잡혀있던 막을 제거한 뒤에 아주 적절하게 막이 잘 제거된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안경을 안 써도 너무 잘 보이고 그 벌 같은 거 날파리가 완전히 없어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눈 관리를 잘해서 건조증도 없이 오래오래 좋은 것을 많이 보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또 맞이하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전자기기 사용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호주머니에 다 들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전자기기 사용이 늘므로써 결국에는 눈에 대한 중요성이 더 증가하고 있고 또 눈 사용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안과 질환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중에서 당뇨나 고혈압 등과 같은 성인 질환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 등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을 드리자면 증상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정기적으로 꼭 망막, 신경에 대한 정기검진은 꼭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소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조기 진단 그리고 조기 치료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정기검진, 많은 정기검진 부탁드립니다. 네. 11월 11일은 눈의 날로 눈 건강과 관리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눈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기관이지만 눈 건강을 위해 관리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눈은 노화되기 시작하면 회복이 쉽지 않다고 하니 이제부터라도 마음의 창, 그리고 건강이 창인 눈 건강을 위한 준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